어디야? 어디야? 오우, 너무 아름답다. 여기 어디예요? 칸쿤. 와우, 칸쿤, 멕시코. 아, 나 칸쿤 진짜 가보고 싶은데. 나도 너무 가고 싶어. 나도. 진짜 칸쿤은 허니문 스팟인데. 심지어 또 멕시코 하면 정열의 나라. 그렇지, 정열의 나라. 지금 미국에서 쭉 칸쿤을 다 모인 걸 거 아니야. 네. 얼마나 설렐까? 야, 진짜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다. 대저택 느낌. 입장 조건은 돌싱. 아, 맞지. 와. 오. 하이. My name is Tam Choi. It's been 3 years since divorce. 야, 네? 멋있네. Boston이요. Boston에 2년 동안 MBA 대학원 과정을 하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오게 된 거죠. 약간 본부장님 느낌이 살짝 나죠. 본부장님 느낌. 가끔 저 미국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혼하고 나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싸웠는데 특별히 그렇게 뭐 다른 커플들, 보통 커플들보다 더 뭐 저희가 더 되게 안 좋게 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였던 거지. 그때 저희는 이혼을 할 때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합의하에 적어도 제 입장에서 기억하는 결혼 생활은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와, 해석 자체가 다르네요. 이혼은 행복의 과정인데요. 내가 처음인가 보네. 아무도 없어. 드디어 여성분이에요. 첫 번째. 시크 치마를 입고. 하이, my name is Benita Kim and I was divorced for 5 years now. 오, 예뻐. 와. 저는 남미에서 우선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라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이선 씨 닮은 것 같아요. 있어 있어. 한국에서 산 적은 없고요. 한국에 잠깐 놀러 갔다가 알게 된 분이랑 6년 결혼 생활을 하고 2018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훨씬 잘 됐어요. 저는 결혼도 후회하지 않고 이혼은 더더욱 후회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물어보면 나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이 이혼한 거. 그래서 결혼이 1위예요. 사실 저는 결혼하는 게 힘들었지 이혼하는 건 정말 쉬웠거든요. 서로에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좀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네요. 메르 트레이닝 하고 있네요. 저 명상 깨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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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떨리네. 아무도 안 오셨네. 네, 전 사람이라고 해요. 네, 베니타라고 합니다. 베니타? 베니타? 네. 스펠 어떻게 해요? B as a boy, E-N-I-T-A. T-A? T-A. 오, 옆에. 아, 약간 마음이 없지 않아요. 어, 눈이 하이탈이 됐어요. 오 마이 갓, 그래. 세 번째 돌싱.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만 와가지고 갑자기 또 이상해졌는데 칸쿤은 네, 기대 많이 됩니다. 저는 뉴이 헐고요. 이혼 3개월 차고요.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의 정리를 벌써 다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서류가 딱 끝나고 그게 3개월이 별거한 지 오래됐으면. 그렇지, 그간은. 저는 이제 한국에만 이렇게 30년을 살다가 처음 간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와 있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미국을 이민을 오고 나서 처음에는 같이 와서 2주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로 헤어지자라고 약간 생각을 했고 이제 별거 생활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영사관을 갔더니 한 명이 한국 국민이 아니네요.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여기서 이혼을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요. 네, 그래서 되게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은 지금 룸메보다도 더 안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어쩌다가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이혼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돼요, 미국에서는? 네, 온라인으로 했어요. 저희 만나지 않았어요. 아,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사실 결혼도 이게 뭐 신고하는 거 뭐죠? 결혼했다고. 혼인신고? 그게 안 되더라고. 본인이 딱 그 상황 아니었어요? 그랬죠. 제가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 했어요. 저는 법적으로 그래서... 싱글이에요? 싱글이죠. 신기하다. 아, 이제 좀 들어봅시다. 전 솔직히 말하면은 이혼 후에 괴롭지가 않았고요. 진짜로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났고요. 매 주마다 밴드 연습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그 와중에 원하는 것도 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인연이 있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 궁금하다. 어? 오, 예뻐 예뻐. 아, 의상이 지금 너무 예뻐 예뻐. My name is Hee Jin Kim. 이혼 1년 차입니다. You were everything I didn't need until you left.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쯤에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셨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본인의 이혼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런 도전도 하고 너도 주눅들 필요 없다. 그래서 용기 있게 지내라 하면서 나도 한번 저기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님 진짜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떨리고 근데 기대도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자체가 그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의지면 무조건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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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 탐이라고 합니다. 아, 저 희진이요. 희진? 희진. 네. 베니타입니다. 네. 전 듀이라고 합니다. 네. 편하신데 앉으세요. 제가 약간 비켜드릴까. 자, 이제 눈치 게임 시작됩니다. 자, 어느 쪽으로 우리 희진 씨가 앉으실지.
붙어 앉았다. 와. 오, 핑크 드레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오, 예쁘다. 이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제 아버지가 먼저일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제가 대학교 합격을 하게 되면서 혼자 미국에서 있던 거는 대학교 때부터예요. 다들 이제 미국 친구들도 다 집에 가서 가족이랑 보내고 오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되게 뭔가 외롭지. 텅 빈 기숙사인데 나만 혼자 이렇게 기숙사에 남아 있거나 좀 그런 그럴 때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맞아. 제가 정말 믿었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진 걸 알았을 때 좀 미련이 없이 헤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는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아우, 핑크색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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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뒤 너무 티나. 뒤를 잘 지켜봐야 돼. 감정을 약간 못 숨기는 스타일인가 봐, 뒤. 안녕하세요. 탐이라고 합니다. 아, 지수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여기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네. 편하신데. 아, 어디 앉아? 거의 잘 고르세요. 자, 이제 원하는 쪽으로. 아니, 몇 명이 올지 몰라서. 뒤 옆으로 갈 것 같아. 자, 우리 지수 씨의 선택은? 옷이 너무 예쁘셔서 저기 앉을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괜찮네요. 남자분이네. 운동한데?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야. 나쁜 남자 같은데? 스타일이 뭐 남달라요. 미국에 저희 솔직히 어렸을 때 왔어요. 제가 한 살인가 두 살 때부터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교는 이제 미국 다니고 미국에 살게 됐죠. 나 목소리가 좀.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한 지 한 6년 됐고요. 목소리가 그치? 설마. 제놈이라고 합니다. 진짜네. 설마. 예. 진짜 제롬이야? 진짜 제롬. 엑스라지 제롬이잖아. 엑스라지. 예전 그 가수. 제롬은 뭐 하는 분? 예전에 가수도 하고. 엑스라지라고. 래퍼. 뭐 MC 같은 것도 막 맞아, VJ처럼 맞아, 많이 맞아, 그런 맞아. 거 많이 했었는데. 제가 또 그때 의상 맡았잖아요. 진짜? 난 너무 잘 알지. 아니 제롬 씨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 직접 신청한 거예요? 그래, 이거 어머, 제롬아. 돌싱글즈 뭐 섭외 같은 건 없겠지. 외롭겠지. 외로우셨나 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중쯤에까지 이제 연예계 쪽에 일했습니다. 엑스라지라는 그룹에 제가 2집부터 들어갔는데 근데 활동은 안 했어요. 접었어요.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 계약을 풀고 저는 이제 파트 났어요. 저 혼자예요. 형은 다른 주 있고 여동생 다른 주 있고 가족이랑 하고 형네 가족 조카들이랑 와이프랑 살고 여동생도 이제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살고 저는 여기 혼자 있어서 부모님 없고 그래서 그냥 좀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애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봐요. 무슨 일본 프로그램인데 꼬맹이들 심부름 가는 거 그런 것도 보고 진짜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때가 외로워요. 가끔씩 보면서 눈물 나면서 그냥 봐요, TV를. 바보처럼.
성격이 진짜 밝거든요. 활발하고 막.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거야?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네,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나오고 싶은 이유가 진짜로 짝을 찾고 싶어요. 제가 저 늙을 때 서로 이제 저 그 짝이랑 그 성인 기저귀 서로 갈아주면서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아, 성인 기저귀. 뭔 얘기인지 알아. 오랜만에 진짜 떨린 것 같아요. 얼굴 그대로다. 멋있네. 근데 과연 우리 출연자들이 알아볼지.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오! 남자다운 스타일 같아. 오! 안녕하세요. 지미어라고 합니다. 이혼한 지는 13년 차입니다. 와, 오래됐다. 저는 미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 중심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게 됐고요. 오, 멋있다. 어릴 때부터 좀 친구들을 많이 두는 편이라 친구네 집에 가거나 저희 집에 친구들 초대해서 홈파티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느낌 나네요. 한 8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숙사. 네. 근데 이혼 후에 연애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8번이나 했으면? 12년인데? 13년인데? 네, 그래도. 아, 그렇지. 13년에 8번이면 1년에 한 명씩으로 치면. 제 생각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가? 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고. 뭔가 있겠지. 매력이 뭔가 있겠지. 매력이 있겠지. 이혼 이후에 진지하게 연애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엑스 여자친구들 중에 한 명은 바람을 펴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 제가 원래 좀 덤덤한 편이라 저는 괜찮은데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한 말 했다.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상대가 있으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직진해야죠. 아, 잘해줄 것 같아, 잘 만나면.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여성 출연자. 야, 오. 마지막 기대된다. 포스트트라우마틱 그로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혼 뒤에 딱이 붙는 것처럼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는 성장을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이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이소라입니다. 오, 일적!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윗했죠. 되게 신경 많이 써주는 것 같았고, 막 처음부터 막 되게 좋은 식당 데려가지고, 막 결혼 생활에서도 뭐 호르 911 터보 S 이런 것도 사주고, M6도 이런 것도 사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 되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분노 조절을 좀 못하고 뭐 사람이 엄청 차가웠다, 엄청 뜨거워졌다, 엄청 이래요. 사실 미국은 폭언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폭행도 다 폭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기, 그 별거하기 몇 주 전엔 진짜 매일매일 한 번씩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웠겠네요. 딱 봤을 때 이분은 좀 많이 상처받는 느낌이에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세 보일. 뭐 결혼이 끝나서 슬픈 게 아니라 이혼하고 나서는 자존감을 올리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원래 엄청 외향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엄청 잘해줘요.
아,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별거 아닌데 막 밤에 막 족발 시켜 먹고 막 그런 소소한 행복감 좀 그런 거 진짜 원해요. 설레고 긴장될 것 같아요. 아, 멋있다. 뭐야? 어? 뭐야? 어? 나가봐. 완전 반전. 뭐야? 뭐야? 뭐? 짝수 안 맞는 거야? 야, 완전 반전이다. Hi, my name is Ricky Han. It's been 4 years since my divorce. 대박. 오, 멋있다. 저 미국에서 안 태어났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I came to settle in America. And I've been here since I was 4 years old. Ah, okay.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 몰랐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 되게 한국말 때 너무 귀엽다. So I think it'll be fun to meet people that are kind of going through a similar life experience. And it's something that I feel like I can only experience once in my life. That's what kind of got me excited about applying to this program. 잘하셨네요. I thought she was the woman that, you know, I wanted to marry. I really loved her. So yeah, just things changed after we got married.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There was no love, there was no intimacy. Yeah. It was really hard. It was a really hard time. 이혼한 다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또 먹는 것도 더 잘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고 운동을 더 많이 했어요. 네. 이혼하고. 네. I was excited to look forward to this new chapter in my life. 전 당연히 여덟 명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의자도 그렇고. 네. 네. 이게 페이크였네, 의자. 역시. 다섯 따서 이상은 아니겠죠, 의자가 없죠, 더. 설마 5대 4는 아니겠지? 맞아. 하나 더 오겠지. 아니면 뭐 남자가 다섯 명, 아니 여섯 명, 여자 네 명. 여자들 좋아해. 오, 진짜 또. 오, 오, 재밌겠다. 와, 5대5야? 어, 다행이다. Hi, my name is Harim Lee. 와, 다들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It's been 1 year since I've been divorced. 오, 이쁘다. 저는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lumber industry 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근데 미국에 정착하게 되고 미국에서 사는 삶을 굉장히 즐기게 되었어요. 아, 이뻐. 진짜 예쁘다. 사귀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잘생겼다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요. 어렸구나. 제가 경험했던 정남편은 뭔가 너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어떻게 진행이 해야 되는지. 저랑 결혼을 했는데 항상 제 인생을 제한시키려는 태도가 그게 굉장히 숨막혔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결혼에 하루라도 더 지내면은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살 수 있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살기 위해서 이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까? 네. 들어가면서 인사. 각자 이름 저 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키. 리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형 여자예요. 오혁이라고 합니다. 다 마음에 들어하시죠? 반갑습니다. 듀이라고 합니다. 제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저는 하림이요. 하림. 하림. 네. 옆으로 여기 앉으시겠어요? 제가 여기 좀 가까이에서 앉을게요. 아, 네. 아니 여기 한 번. 오, 매너. 아,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여자분들이랑 같이 네. 소통하고 하게요. 그래 이런 거 매너다. 너무 끝자리에 앉게 하는 그래. 게. 그래. 아, 나이스. 홈 테이블. 와우. 여기 약간 사랑방 느낌이네. 사랑방 사랑방.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보이면 그냥 밀어주고 싶은 거지 살짝. 오! 오! 아 예쁘다. 우와 대박. 와. 우와 와 왜 이렇게 됐어 키친. 아 이제 부엌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주방 진짜 넓다. 롯데도 또 제일 재밌지. 아와 아와 아와. 우와. 짐이 있어? 와. 아 부러워. 좋다. 와. 와, 수영장 진짜, 오. 어? 아, 이게 근데 되게 재밌다. Make some noise! 바닷가 갔다 올래? 그럴까? 어, 여기서 로맨스. 밤바다의 바로 앞이. 어? 응. 귀여워서. 뭐야? 안고 있다. 이렇게 안고 있었어. 진짜 색다른 휴가다. 와, 내가 여기 와 있다니. 야, 사랑에 빠지기 너무 좋은 공간이다. 아, 진짜 amazing한 vacation. 우와, 조명 켜니까 분위기 또 달라. 불 켜도 예쁘다.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래서. 뭐야, 어허. 벌써? 오, 스탬프스. 여기 이거 있어요. 아, 그래 이거 가지고 찍는 거구나. 이거 보니까 실감나요. 자, 이게 바로 돌싱글즈 시그니처 도장 찍기입니다. 원하는 코스에 도장을 찍으면 같은 코스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끼리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도장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원래 있네. 이렇게 청라도 또 있는 거야? 마트팀, 요리팀. 아. 호감 있는 사람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마트팀, 요리팀.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먼저 선택을 받는 걸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지수 씨가 찍는지 보고 싶은가 봐. 요리?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나 그냥 찍는 건가? 야 멋있다. 지수 씨가 남아야 되는데. 듀이냐? 지민이야?
마트네. 와. 디위 씨가 굉장히 실망하겠다. 지미도 지수구나. 제롬은 생각이 많다. 마트. 근데 또 마트예요? 아, 그래. 약간 특이했지. 저는 4명보다는 6명이 첫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더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요리팀을 선택을 했어요. 이 말도 맞다. 여기서 맡으면은 속내가 보이죠? 나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갈 거야. 나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갈 거야. 안 되네. 아, 또 잘 찍는다. 어? 아, 이쪽에 마음이 있군요. 오. 정해진 것 같아요. 어? 마트 진 것 같네. 우리 방하고 여기 방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우선 좀 궁금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했던 분이 지민님하고 그 제롬 두 분이었는데 오! 그분들이 마트팀을 또 하셔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오, 잘 됐다. 좋았다. 잘 됐다. 희진 씨 좀 관심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이제 찍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찍으시더라고. 우리 희진 씨는 제롬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트? 아하. 지미 패션은 조금 아쉽지 않아요? 지미 패션은 조금. 지미는 너무 자기가 자신감이 많기 때문에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야. 지미는 지금 칸쿤 아니고 가평에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여덟 번의 연애 경험이. 어 그래 나 진짜 매력. 그러니까 그 매력 궁금해서 나 진짜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궁금해. 네. 어떻게 탈까? 어. 보니까 줄줄 타던데 뒤에 탈래 앞에 탈래? 앞에 타고 싶으신 분. 지민은 뭘 하든 항상 1번이다. 두 명 어떻게 타실래요? 일단 누가 앉을까요? 지민 씨 옆에. 저분하고 얘기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그 제롬 씨. 어머. 옆에 앉아야지 사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두 명 어떻게 타실래요? 일단 난 뒤에 타고 싶어. 나 앞에 탈게. 감사합니다. 희진 씨가 어필을 했네요. 잘 됐다. 안전벨트. 벌써 돼가는 건가? 어, 우리 이거 카트. 카트. 카트 여기 하나요. 어, 생각보다 커 보여.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플이 됐어요, 짝이. 네. 그럼 우리는 고기 쪽을 가볼까요?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벌써 우리가 됐네.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됐어, 우리가. 아, 마트 이쪽이 코스가 좋네요.
1대1도 되고. 그렇죠. 요리는 지금 3대3, 그 6명 너무 돗대기예요. 형, 누가 스캔명 사라고 했는데? 왠지 그 초록 색깔이 스캔명. 이거 좀 들어줘 봐봐. 이거 좀 들어줘. 스페니쉬로 써있나 보다.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래, 너무 설레이다. 대신 씨랑 제롬 씨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는 끝나나? 저쪽에 한번 확인할까? 한번 찾아서 만나자. 여기 있나? 근데 과자 같은 거. 이거 저 확인해 봐봐. 일단 스킨 밀크는 없어. 그래서 어트 밀크이랑 이거는 레귤러 밀크. 아보카도도 그리고 아보카도도 이런 게 없어. 다 딱딱해? 딱딱한 거 밖에 없어서. 다 딱딱해? 딱딱한 거 밖에 없어서. 뒤에 조심. 오, 매너. 뒤에 매너 손. 아, 설레, 설레. 나 이런 거 좋아해. 굳이, 그러니까 오늘 필요 있나? 필요 없으면. 얘기했는데. 드미는 먹을 것 같아. 드미는. 파가 없어. 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진 마늘은,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래서 그냥 다진 마늘 없지, 여기. 그냥 마늘 샀어. 어머. 어머. 한번 앞으로 가자.